자, 안녕하십니까.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죠. 아주 오랫동안 유튜브 활동을 쉬고 있었는데 제가 갑자기 영상을 다시 찍게 되는 이유가 구글에서 편지가 왔습니다. 구글에서 활동 좀 하라고 편지가 왔는데, 이게 뭐냐면은 애드센스가 구글의 이제 광고 플랫폼이거든요. 그 광고 플랫폼에서 본인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돈을 주지 않겠다는 거야. 본인이 맞는지 그 집으로 실제로 핀코드를 보내는 거지. 그래서 주소로 보낸 핀코드를 확인을 해야지 광고 수익을 지급해 줄 수 있어. 내가 깜빡하고는 옛날에 이사 오기 전에 주소로 세팅을 해놨던 거야. 그래가지고 왜 안 오지 왜 안 오지 해서 보니까는 주소가 그쪽 집으로 갔던 거지. 그래서 다시 요청을 해가지고 드디어 약 4개월 만에 받았습니다. 4개월 안에 확인을 하지 않으면은 광고가 중단된대. 헐, 큰일 날 뻔했네. 이게 아마 핀코드가 있고 여기에 핀코드를 집어넣어야 될 거야. 뒷면은 이렇게 생길 거야. Google makes you move. 살면서 구글에서 편지를 받아보다. 핀코드를 대문짝만하게 적어주죠. 핀코드가 인증할 수 있는 기간 1개월도 남지 않았습니다. 핀코드를 인증하지 않으면 광고 게재가 중단됩니다. 핀코드를 8월 13일에 보냈는데 실제로 우리가 수령한 날짜가 한 달 걸렸네. 지금 9월 13일이니까 거의 한 달 만에 다시 받았고, 핀코드를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제출! 인증되었습니다. 별거 없네? 끝! 기왕 영상을 킨 김에 한번 우리의 지난 흔적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한 4월 20일쯤에 1000명이 넘고, 4월 26일에 라이브 방송을 했어요. 우리가 5개월 정도 지났잖아. 5개월 동안의 광고 수익이 한 50불 정도니까 한 달에 한 10불? 만원 정도. 훌륭하네. 여기 보면 갑자기 팍 튀었잖아. 이게 뭔지 알아? 우리가 라이브 할 때 누가 2000원을 쏴준 게 있어. 맞다. 말고는 한 월 10불 정도. 국밥 사먹. 국밥 사먹을 정도 되는 것 같고. 개인적으로 왜 영상을 계속 안 올렸나 생각을 해보니까, 최초 유튜브를 시작했을 때 목표가 1000명을 넘는 게 목표였거든. 딱 1000명을 넘으니까는 그 목표가 좀 사라진 거지. 1000명 아니면은 10만명인가? 말도 안 되잖아. 실버 버튼을 받으려면 그래. 목표를 달성하고 흥미를 잃은 게 하나가 있고, 두 번째로는 우리 보면 알겠지만 우리가 진짜 많은 영상 올렸거든. 일주일에 두세 개씩 올렸는데 조회수가 거의 100 정도밖에 안 나와가지고 약간 사람들이 안 보는 그런 허탈감? 동기부여가 안 되고. 그러니까 나는 이제 여행 영상 같은 걸 좀 많이 올리고 싶은데 내가 올리는 영상들을 사람들이 잘 안 보니까는 이것저것 해보다가 좀 흥미를 잃은 게 있는데, 5, 7, 8, 9 한 세 달을 푹 쉬었더니 이제 또 심심해. 유튜브를 만든다는 건 어떻게든 내가 생산적인 삶을 사는 거잖아. 무언가를 생산한다는 자체가. 누워가지고 몇 시간 동안 예능 보고 이러는 것보다는 조금 조금씩 해보자. 어차피 예전에 찍고 안 올린 영상들이 더 많고, 어차피 당분간도 여행을 못 갈 것 같으니. No. 그런 식으로 해서 조금 조금씩 영상을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. 그래서 이 구글 애드센스는 사실 계좌로 인출해가지고 우리가 좋은 곳에 쓰는 것까지 한번 보여드리고 싶었는데, 아직 100불은 무수하냐, 50불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영상은 다음에 한번 계좌를 만들면서 인증하는 걸로 하고,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면서 안부를 전하는 그런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은 다음에 좀 더 건강한 모습으로 뵙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히 계십시오. 안녕히 계십시오. 빠이빠이.